한국국제대학교가 폐교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소식, 앞서 저희 뉴스를 통해 여러 차례 전해드렸죠. 그런데 최근 상황이 더 악화됐다는 소식입니다. 전기와 수도가 끊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김현우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현우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대학의 전기와 수도가 끊길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는 게 잘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이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한국국제대와 한전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학은 13일 기준 3개월 동안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미납금은 1,155만 원에 달했는데요. 한전은 당초 지난 10일까지 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5일부터 단전에 나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이 학사 일정과 기숙사 이용 등 학생들의 불편함을 호소하며 부랴부랴 유예를 요청해 이달 말까지 연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수도 요금도 큰 차이가 없었는데요. 본교는 5차례 체납해 전체 체납액이 1,547만 원에 달했습니다. 기숙사 역시 22번 체납해 23만 6천 원 정도가 밀려있는 실정입니다. 진주시 수도과 역시 빠르면 다음 달쯤 단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대체 대학 사정이 현재 어떻길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돈 때문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년째 부실대학에 묵히면서 학자금 대출 제한 등으로 인해 신입생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입생 충원율이 10%대에 불과한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교수 임금은 물론 전기나 수도 요금 등 공공 요금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당장 요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불이 꺼지고 물이 나오지 않는 학사에서 수업을 진행해야 할 판인데요. 황당한 것은 전기 수도 요금을 내려면 돈이 필요한데 어찌된 일인지 대학 측은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걷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10여일째 공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건데요. 한 학부모는 대학 통장이 압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이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답답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대로라면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해결 방법이 없는 건가요? 네, 그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운동선수들을 비롯해 아직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전기와 수도가 끊길 경우 그 피해는 이들 학생이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법인 측이 예산을 투입하길 기대하기는 어려운데요. 때문에 일부 교수들은 교육부가 나서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현재로선 마땅한 대안이 없는데요. 다만 상황을 지켜보며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김현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학교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긴 하지만 아무쪼록 애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부경남 GPG였습니다.